전국 최초 장애인 편의점이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직원들이 편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첫 출근을 앞두고 업무를 배우고 있는 홍원석 씨. 처음 배워보는 포스기 작동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홍 씨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업무를 익혀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니저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 잘할것 같습니다. 제주의 전국 1호 장애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원석 씨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2명이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등 매장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첫날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은 응원과 관심을 건넸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정부와 장애인 기관, 국내 대기업, 그리고 제주도가 함께 손잡고 문을 연 장애인 편의점. 장소 제공과 직업 훈련, 가맹비 면제 등 기관마다 편의점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시설하고 넓은 통로와 낮은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게 설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같이 경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특별한 편의점, 장애인의 자립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